저는 원래 사실 직장인이었어요. 근데 이제 취미 생활로 이제 웨이크 서핑을 하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쪽 길로 이제 들어서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미에로 파이바와 함께하는 웨이크 서핑 강사 한강 여신 조자랑입니다. 이제 웨이크 서핑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보트의 엔진 힘을 이용해서 인공 파도를 이제 만들어서 저희가 그 위에서 서핑을 즐기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강사를 하려면 이제 첫째적으로 보트 운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배 운전을 하면서 내가 파도 같은 거를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 뭐 자격증이나 이런 거는 저희는 사실 필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려면 그만큼의 스킬을 갖고 있어야 돼.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잖아요. 솔직히 여름도 너무 힘들어요. 네, 아까 말씀하신 햇빛에 저희가 한 2시간, 3시간 정도 사람 가르치다 보면요, 기절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솔직히 들기는 해요. 해병대 스타일로 가르쳐요. 네, 인스타그램 보시고 되게 재밌을 것 같아, 되게 웃길 것 같아 많은 얘기를 하세요. 근데 긴장하시는 분들 막 동공 막 풀려가지고 막 떨고 계시면 여긴 해병대야! 나 좀 봐! 나 좀 봐! 하면서 약간 그렇게 가르쳐요. 당연히 저 같은 경우도 처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이 제가 있는 거니까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되게 타고는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걱정 없이 그냥 오셔가지고 부담 없이 즐겼으면 좋겠어요. 작년 제가 웨이크서핑 대회에서 아시안컵에서 제가 마스터즈 부분에서 2등을 했었어요. 올해는 선수로서 이제 1등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제 목표예요.